네, 오늘은 앰플을 사용할 것 같은데, 입솜이라는 피부 진정에 좋거든요. 그래서 요새 피부가 알록달록하고 그래가지고, 입솜에 피부 진정 앰플을 발라볼게요. 코도 자꾸 뭐가 나오고 막 그래서 속상해요. 아야야 하면 안 되잖아요. 아야야야. 그럼 여기 얼굴이 빨갛죠. 열이 나가지고. 그 화이트한 제형에 흡수되면 되게 피부가 보호막, 피부 보호막 생긴 것처럼 쫀쫀해집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도 없고. 저는 지금 눈가에 너무 힘이 없어. 써서 다시 촉촉하게 발라보는 중인데 아침하고 저녁하고 발라주는데 너무 촉촉하고 좋아요. 패키지도 그린그린하고 향도 약간 편백나무 그런 향이 나고요. 이렇게 보면 쫀쫀해서 이렇게 금방 흡수가 돼요. 앰플과 파운데이션 같이 발라도 좋고요. 왜냐하면 건조하니까 촉촉하게 해야 되니까 피룰라 스피룰린이나 퓨링 화인 앰플이거든요. 눈가에 많이 발라주세요. 그리고 목에다도 좀 발라주고요. 사실 전 목에는 거의 40인데 주름이 별로 없거든요. 목에 발라주고. 네, 입소매 스피룰라